잘 하다가, 예, 그쵸? 예? 뭘가 잘 하다가, 예. 갑자기 뭐 이렇게 됐다. 이 말도 나오고, 결혼 있죠? 본인 지금 혼자세요? 예, 혼자요. 근데 처음이 아니고 뭐 갔다 오셨나?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닌데. 예, 그거도 아니고 그냥 혼잔데. 다행이다. 뭔가 좀 일찍 갔다 그러면은 뭔가 갔다가 오는 수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아우 시끄러. 뭘 그러면은 잠깐만 뭘 하나 잡았다가 문서 같은 걸 하나 잡았다가 그러니까 뭐야 장사나 사업이나 이런 거 있죠 본인. 예. 그것 때문에 왔어요? 예? 그것 때문에 왔어요? 그것도 왜 그렇고, 이렇게 힘이 와, 오늘 왜 이렇게 다들 힘이 없지?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그렇죠. 제가 19년도에 엄청 큰 사고가 났어요. 엄청 큰 사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이후로 몸이 좀, 지금 어때요? 몸 지금은 괜찮아요? 안면마비만 약간 있고, 딴 거는 뭐 크게 문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렇게 원래 엄청 건강한 편이었고 좀 크게 사고가 나가지고 네. 손이 제가 엄청 갑자기 엄청 차가워 순환인데요. 예. 와, 이분 몸이 많이 안 좋구나. 엄청 차가워요, 지금. 일단 건강, 이게 좀 제일 먼저 딱 예.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건강도 건강인데 이게 좀 마음이 그나마 그래도 편해야지 뭔가 회복이 빨리 되고 이럴 텐데 예. 마음이 너무, 바람이 너무 많이 불니까 내가 좀 쉬고 싶고 마음 좀 쉬고 싶고 한데 이거는 언제쯤 나아질까 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본인 뭐나 5월이나 6월 이렇게 좀 가면 갈수록 뭔가 좀 천천히 나아지고 이런 거 있죠? 오늘 천천히 나아지는 분들이 좀 계시네? 천천히 나아진다 그러셔요? 근데 이 집도 마찬가지네. 들어봤죠? 뭐, 점보로 근데 가보면, 뭐 때문이다. 이런 거 들어봤죠? 굳이 막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같은 말이니까. 근데 그거를 듣고서는 가면은, 점을 보러 가면은, 뭐, 두 군데면 두 군데, 세 군데면 세 군데, 다들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는, 왜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래도 생각이라도 뭔가 했을 텐데. 그냥 듣고서는, 아,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말았어. 그렇죠. 왜 그랬어요? 그것도 막, 어차피 금전이기 때문이라고는 말은 하지만, 그래도, 그럼 이렇게까지는 뭔가 힘들고, 막, 답답하고 아프고 막 이런 건 없었단 말이야. 막 이렇게 친다 막 이러고 언제까지 기운 없고 막 답답하고 이렇게 살 거예요. 다 진짜 어차피 우리 점을 보러 왔죠. 예. 나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이거예요. 여기 이제 병원이야. 여기는 병원이기 때문에 처방을 내려준다 이러면은. 내나 듣는 이 공통적인 요거 그거밖에는 이게 제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빠른 처치죠, 처치. 뭔가라도 조금 이렇게 다쳤어요. 내가 다쳤으면은 상처가 났어. 그러면 여기다가 드레싱이라도 해놓고 뭐 데일빈이라도 붙여놓고서는 뭐를 해야 되는데 여기 아무것도 안 하고서는 지금 뭘 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덧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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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자꾸 지금 이런 거예요. 아이고야, 손이 진짜, 아유, 건강이 진짜. 춥기도 하고, 막, 정말. 아유. 지금 집에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하고 살죠. 아버지하고 살죠. 아빠하고 사는데, 참, 집에 정적이 흐른다, 근데, 정적이. 그렇겠죠. 그렇겠죠. 남자 두명 사니까. 그래도 아빠가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좀 이렇게 약간 좀 챙겨주고 약간 이런 거는 잘도 하겠다. 근데 내 코가 석잔데 아빠가 본인을 챙겨줘서 왜 이렇게 그래. 아빠가 뭐 새끼를 생각하는 마음,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그건 알겠다만 내 마음이 편하고 그렇죠? 여유가 네. 있어야지. 그래도 내가 아빠한테도 이렇게 좀 한마디라도 네. 하고 그럴 텐데 네.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또 막 이렇게 해외나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좀 전에 일을 할 때 약간 예. 그렇게 좀 이 지방이나 이런 쪽으로 다니고 막 이런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예. 그 막 다니고 막 그런 거 했었었어요? 아니요, 그런 일은 안 했었어. 그냥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만 일을 했죠. 근데 분명히 뭔가 바쁘게 다니고 있죠. 그리고 요식업이라던가 요런 것도 분인한테는 좀 괜찮아. 아니면 식육점이라던가 예. 아예 고기를 잡아버리는 그런 것도 참 괜찮거든요. 근데 뭔가 처음부터 있죠. 마음이 바빠서 그냥 욕심이 좀 본인 어쨌거나 본인 욕심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없고 근데 본인은 아예 말을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리고 뭐 주식이라던가 그런 요행 이런 거는 바라지는 마세요. 복권이라던가 주식 뭐 단타 투기성 아니면 뭐 내가 뭐 투자 이런 거 돈이 생겨도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한방 이런 거는 없어. 아무리 내가 없어도 그런 기회는 주어진다고 한들 절대 그런 거 가지고는 될 뿐 아니야. 온리 그냥 본인은 열심히 내가 벌어서 내가 해야 되는. 근데 어쨌거나 본인한테 두 번째는 내가 뭘 한다? 있어요. 와요. 근데 나는 올해 근데 본인 뭐 위에서 뭐 물려받을 거나 뭐 이런 걸 본인이 있어요? 건설회사 아버지한테 건설회사 이거 그거 한다 그러는데 뭐 등기 이전 뭐 이런 거 있죠. 나 잠깐만 뭐 이렇게 이름 바꾼다? 뭐 이런 거 내가 사인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예. 그거 보이는데 맞아요? 예, 회사 이름 바꾸려고 해요. 맞아 해요. 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켜갖고 잘 좋겠네 그래도. 그걸 잘 지킬라 하다가 이거 끝까지 지키려 하다가 지금 많이 힘든 거니까. 그래 이것만 조금 왕관을 그 무거운 왕관을 쓰려면은 그 무게를 견디라 그러잖아요. 그거야. 그리고 뭔가 이동하는 것도 보여요. 이사했어요? 이사할 계획이 아니면 이사를 했나? 생각하고 했어요.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말고 작년 초반? 그렇죠. 작년 초겠죠. 맞다. 갔다 했는데 그럼 공장은 뭐 이동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예? 공장 이동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고 제가 집을 이사했어요. 제가 원래 따로 아버지하고 따로 살다가 같이 들어갔어요. 아빠가 이렇게도 해주는데 아빠한테 좀 잘해봐봐요 그러면 밥 좀 해드리고 좀 따뜻하게 좀 해봐봐요 좀. 아이고 진짜 참 뭔가 이렇게 마냥 힘들 그런 본인은 그런 거 아니야. 굶어 죽고 나한테 돈이 말라? 아니 절대 아니야. 한강에 물은 말라도 본인한테 그건 안 마른다 그래. 자 그리고 근데 뭐 이제 여자 이성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것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뭔가 이게 다 오롯이 나한테 왔을 때 이건 따라들어요 자연히. 예. 어쩔 수 없는 게 여기가 이제 무속이나 우리 쪽이든 뭐 철학이든 다 이런 건 비슷할 거예요. 내가 그 재물이나 돈이나 이런 게 들어올 때 여자랑 같이 보거든요 운이. 근데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건 분명하고 근데 들어오는 분이 그냥 내가 이렇게 봤을 때 근데 본인도 되게 이런 거 잘 못하면 따져요. 계산 약간 계산적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 본인은. 근데 경계를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예? 경계 무슨 어떤 경계요? 사람이 다가오면은 되게 막 처음에는 벽을 막 치고 막 되게 경계를 한다 그래요.
생각만큼 그래 안 하는데. 계산 이러고 막 때리고. 솔직히 내가 이 사람한테 뭐 자판기 커피라는 사줬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함에도 있어서 내가 이거를 내가 사줬을 때 뭔가 나한테 뭐 나중에 뭐 이익이 올라나? 이득이 좀 생길라? 약간 이런 마음? 사회생활 할 때 근데 이런 것도 있어야지. 근데 너무 그러지는 말아라 이래요. 예. 약간 좀 베풀어야 돼요. 근데 본인 어차피 나중에 이거를 그렇잖아요. 이어가고 내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라면 본인은 무조건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아니더라도 본인은 삶이 조금 초반에 이렇게 중년에 초년문이죠. 초년에 이렇게 좀 뿌려놔야지만이 본인은 나중에 이걸 다 내가 걷어요. 이 건강이 근데 병원 지금 딱히 지금 그러면 다니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뭔가 올해 있죠. 그래도 뭔가 한 번은 병원에 갈 일은 있을 것 같아. 그렇겠죠.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나는 거야. 아이 뭐 자꾸 그렇겠죠야 정말. 그렇겠죠가 아니라 이거 좀 새끼 들어요. 이 어떻게 힘들게 해가지고 우리 순사 이게 보러 왔으니까 진짜 딱 기억하셔야 될 거는 건강. 진짜 좀 지켜요. 해야지. 이것만 지킬 거 뭐야. 건강을 잃으면 이것도 뭐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랑 자 아버지 건강한 건데 좀 어때요? 그냥 연세가 있으시니까 연세 뭐 갖고 계신 지병에 뭐 건강하신 편이에요. 저보다 건강하실걸요. 그래. 본인보다 건강하다. 성격도 뭔가 좀 원래 막 이렇게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나 둘러나 보니 그래도 뭔가 이렇게 완고하고 약간 외고집의 외골수에 막 그런 약간 그 약간 아직은 노인 이렇게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지만서도 그런 뭔가 내가 맞다 그러면은 그냥 그게 맞는 거예요. 네, 맞아요. 거기서 아니, 그게 아니고라고 말이 나오면 그냥 아니야. 거기서 그냥 뭔가 사단이 나도 난다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네. 이러고 그냥 조용히 그냥 하면 그냥 세상 조용한 거야. 예. 참, 그래서 그러니까 집이 더 절간이구나. 응. 그냥 뭐, 그래. 건강해. 이거 문서에. 그리고 여자에. 또 뭐 궁금한 게 딱히 뭐가 있을까? 뭐 말만 하면은 뭐 그러겠죠. 뭐 이렇게 하니까 하면 재미없단다. 결혼은 하겠어요? 하죠. 한다고요? 왜 못해? 이 삶이 뭐 이러는데?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놈아 이렇게 뭐 이거? 얼굴? 아니 얼굴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성격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렇죠. 성격?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본인도 그 마찬가지야. 저는 근데 솔직히 그건 있어요. 매사에 상대성은 있어요. 그치. 모든 사람한테 저한테 호의적으로 해주면 호의적으로 그게 계산적인 거야. 저는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건 있는데 결혼을 해내겠나라는 생각이 제가 올해 만으로 이제 39이니까 그렇죠. 이제 좀 그냥 양력 나이로 하면 마흔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아예 이런 생각을 안 할 것 같으면 여자라도 만나고 뭐 이런 하면 결혼할 수도 있겠다. 아직 내 인연이 있겠다. 내가 지금 19년도 이후로는 사고 난 이후로는 여자를 아예 안 만나고 못 만나고 있으니까 그냥 나도 생각도 많고 몸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솔직히 지금 말씀으로는 결혼은 하겠냐 이렇게 하지만 근데 정작 실상 생각은 그렇지만 행동은 그게 지금 또 쉽게는 안 돼요. 실행력 아직은 아니야. 내가 뭔가 편해져야 돼요 일단. 근데 그거는 이제 진짜로 편해지는 딱 이때가 딱 되면은 자연히 이건 따라 들어와요. 계산적인 본인의 따랑따랑 굴리면서 따라 누르게 돼 있고 결혼 아주 괜찮아. 여자분이
되게 본인을 많이 맞춰주는 약간 그런 분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잘하셔야 돼요 분명히. 어쩌면 본인도 아까 내가 그랬죠. 혹시나 다녀오셨냐. 근데 약간 그럴 운은 분명히 가지고 계세요. 그런 것도 갔다 올?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요. 가, 뭐 내가 괜히 갔다 오고 막 이러면 복잡하고 귀찮잖아. 내년 수전도 뭔가 괜찮고, 충분히 만나요. 마음은 먹으면 그리고 또 나가서 뭐 만날 수도 있고, 본인도 뭐 어떻게 보면 말재간 이런 것도 충분히 있는데 지금 그냥 기운 자체가 이게 처져 있고 막 이러니까 이래. 농담도 한 번씩 툭툭툭 던질 줄 알고 그냥 내가 그냥 평소에 말이 약간 없다. 말수가 좀 적을 뿐이지 내가 그냥 또 말을 하면은 또 농담 이런 것도 해요 본인이. 근데 지금 자체가 그냥 이러고 있어서 그렇지 괜찮아. 아이고 진짜 땅 꺼지겠다 얘 진짜. 어떻게 하니 눈에도 힘을 이렇게 딱 주고 또롱또롱하게 이렇게 좀 당겨요 좀. 뭐 할 말이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숨기고 있는 거 있어요? 어? 숨기고 있는 거 있어? 아니면 뭐 왜 이렇게 숨긴다기보다는 숨긴다? 숨기는 건 아니죠. 왜냐면 지금 이제 사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가 이런 제가 것 같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돈 때문에 주위 사람들한테 자꾸 피해를 주다 보니까 이제 그게 힘들죠? 이게 주위 사람이 뭐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게 좀 나한테까지 지금 막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드니까 이게 좀 풀리겠나.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내가 이랬죠. 점점 가면 갈수록 풀리는 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뭐라 그럴까 해 지난해에서 뭔가 딸려오는 아직은 음력으로 딱 이 아직 2022년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3월달 양력으로다가 3월달 4월달 이렇게 가면서 날씨가 풀리듯이 본인으로 이렇게 풀릴 거예요. 자연스럽게 지금 막 죽수고 막 이러지 마. 그럼 더 안 돼. 풀릴 것도 안 풀린다 진짜. 왜냐면 복구하려고 그러면 더 안 되겠어 정말. 그러니까 진짜 이게 사람이 이런 내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상대방 눈을 보면은 이렇게 좀 그래도 살아있는 이게 돼야 되는데 그냥 자체가 너무 슬퍼요 눈이. 언제 이렇게 됐고 배고픈 강아지 눈 같아. 그러하니 좀 기운 좀 내고. 기운 날만한 일이 없어가지고. 아플 생각하면 되지 아플. 그쵸. 근데 지금 당장이 힘드니까 참 성격이 진짜로 당장 내가 눈앞에 뭐가 보여야지만이 이게 진짜 내가 찍어 먹어봐야지 이게 된장이고 똥인지 그걸 꼭 확인을 해야지만이 딱 그런 분이란 말이야. 근데 이 성격을 어떻게 고쳐 근데 태생이 이런 걸 그쵸. 근데 딱 진짜 배우자 딱 그분이 진짜 만나야지 본인은 이건 어떻게 딱 이렇게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지. 제발 빨리 오세요. 정말로 빨리 오세요. 그게 계기로 해서 본인 성격이 진짜 그런 거 본인도 아시죠? 아니까 다행이다 그러래. 진짜. 이 마누라 참 본인은 마누라 만나가지고 많이 바뀌었다 이 소리 할 거다 그런다 그래 그렇게라도 바뀌면 어디야. 그러면서 사회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어차피 주변에 사람들은 많아야 돼. 본인의 주변에서 뭔가 도와주는 사람들이라던가 그래도 알짜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리고 노는 이제 물이 달라야 되고 그렇잖아요. 끼리끼리 사람들이 다 놀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가 한층 뭔가 높아지는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노는 거 있죠 이제는. 이렇게 놀아야 될 거 아니야. 뭔가 버릴 것들은 또 지금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리될 것들도 분명히 정리가 될 거래요. 그러니까는
너무 막 애쓰고 막 붙잡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굳이 하지 마라 이래. 왜냐 어차피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고 필요 없어. 그리고 새 사람이 들어올 거예요. 새 사람들이 들어올 거니 굳이 막 애쓰고 막아 내가 뭐나 때문에 뭐가 좀 잘못됐나 나 때문에 그런가 굳이 막 그렇게 뭐더 위축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있대. 회사 이름을 바꾸고 싶은데, 아 회사에 응. 아까 얘기했던 거 예, 예. 뭘로 바꿔야 되지? 아직 결정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는 이름도 있는데 나는 그 이름이 썩 마음에 들지가 않아 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어차피 좀 대화를 좀 해봐야 되니까 나중에 이거는 커트 딱 하고서는 이 제가 좀 해볼게요 같이 회사 명호를 이 근데 이 이름 쓴게 얼마나 됐을까? 오래됐죠.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가 하던 게 아니고 아버지가 다른 분한테 인수받아서 그 회사 그 이름 그대로 왔으니까 저희가 인수해가 갖고 왔는 지가 한 17년, 18년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 쓰다가 이제 회사 이름을 바꾸고 싶어서 그래서 바꾸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고 싶으면 그러래요. 뭔가 다 뜻은 있다 그래. 맞아. 자, 우리 오빠에도 5번기 한번 줘볼까요? 이번엔 또 애기씨가 뽑아볼까? 자. 입니다. 뼈수보다 적어주고요. 왼손으로요. 하나, 왼손으로 하나만 딱 집어주세요. 뽑지 마! 내 거야. 지금은. 또 하나. 지금 그래도 이건 또 나중에 내가 설명해 줄게요. 말하자면 또 길어지니 시청자들 구독자들 지루할 수 있어. 관심 없으니까. 그리고 뭐 이제 앞에 것들은 진짜 근데 분명히 본인은 뭔가 아직까지 매여 있는 건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제발 좀 버리래 습관 좀. 근데 이걸 고치기에는 너무 당장은 진짜 이걸 어떻게 뜯어 고치냐 그래. 근데 빨리 마누라가 좀 들어라 그래. 진짜로 좀 이거 좀 벗어야 돼 정말로. 그래야지 본인은 산다 그러는 말이야. 그리고 막 어? 뭐 느낌 뭐촉 이런 거꿈 이런 거 어? 굳이 내가 말안 해도 아까 내 처음 초반에 얘기했죠. 막 그렇게 막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건 어차피 본인은 업을 할 거기 때문에 다 그렇게 눌러 돌려갖고 하면 돼요. 이것도 다 이제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 사업 문제라던가 어? 여자 뭐 이런 거? 이름 바꾸는 거 설명 해주시니까 그 외에 나머지 뭐 궁금하신 점이라던가 이런 거는 그러면 이제 배꼽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